널리 읽으며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더 낫다.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죠?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법문하지 말라 했습니다. 배를 일단 채워야 될거 아닌가? 그죠? 이 경도 식사 뒤에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람을 배만 불리고 옷만 입힌다. 그건 짐승 양육하는 거하고 똑같아. 사람을 대접해야죠. 최고의 대접은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실한 공덕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딱 떼어마 우리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가 잘난 사람이나 몰난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누구나도 대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샌가 외도가 침범해버렸어. 이 땅을 덮쳐버렸어. 우리가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우리 이 절에는 원래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더라. 다 그냥 인연에 맡겨놓는다. 그것이 굉장히 초연한 고결한 행동 방식이라도 되느냐 말이야. 그거 사실 어디서 배우느냐? 스님들이 처음에 이래 강원이란 데 가면 치문이란 책이 있어. 그 치문이란 책에 그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말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맹자말이란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이 외도 말을 익히면서 살아오는 거야. 스님들도 그래. 그게 굉장한 절개에 있는 아주 고상한 행동 패턴이라도 되느냐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번 다시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사립을 못고년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여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부처님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이러고 다녔어요. 어디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든다. 오는 사람은 물론 안 막아야겠죠. 안 막을 뿐입니까? 잘 왔다. 그대여 환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당신께서는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키셨습니까? 존귀한 그대여, 반갑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라도 오마 설레 이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지, 그저 오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둬버리고. 그래가지고 절에 와도, 여러분도 그렇죠? 낯선 사람 오면 말이야, 번뜩번뜩하고. 그래가 눈길도 고운 눈길 안 보내. 왜 그러세요? 오면 낯선 사람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참잘 왔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배우세요. 언제 때부터 이 절에는 이 법도라는 걸 가지고 참 분위기 삭막하게 만들어. 뭐이 사람이 뭐 법도라는 게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아이 법도라 자기 나름대로 법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는 아이 처음 온 사람이 좀 모르면 말이야 어디 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어디가 어떤 법도가 있는 곳인데 아이고 이 사람이 절에 오는 걸 주저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짓한적 없어요? 있으면 참여하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절에 이래 와서, 요새는 스님 될라 하면은, 뭐, 보름 동안 이래 막 뭘 배워요. 보름 더 배우지, 요새, 그죠? 행자 교육이라 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뭐 밤나르고 상나르고 하다가, 어느 날, 어느 행자 개 받아라. 그러면 뭐 개를 받아요. 받으면 뭐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 뭐 한 내 선배 바로 위에 스님들이 와서 내일 개 반다 하면 오늘 전에 와서 뭐 가사 읽는 거, 바로 공양하는 거 이런 거 배워요. 근데 그게 숙에 이제 3위 개를 받고 스님들 딱 모이가 이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뭐 빙둘라자가 그 바로 공양이라는 거. 아니 뭐 다 모르겠어.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바로 공양 해본 점 있죠? 물을 이래 많이 받아주잖아요. 이건 난 이래 다 먹고 물을 다 마셔야 되는 줄 알았어. 아이고,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아, 배가 이래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아, 이 줌노릇이라는 게 힘드는 것이 정말 힘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숭늉물이 따르러 오는데, 안 먹으면 이렇게 합장을 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기겁을 하는 거야. 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이, 다음에 고민이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그 다음번 이제 식사할 때는 밥을 몰래 그 옆에 걸레 있어요. 거기 다 부어보소. 부으니까 이 물이 흘러가지고 말이야. 옆에 사람만 들어. 근데 그때 어떤 스님이 딱 보고 뭔가 모르구나 싶었던가 봐. 그래, 어디만은 차근차근 가르쳐주더라고. 참 친절하게. 그래, 해주마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말이야, 절에 오면 누가 만들어놨다고. 뭐, 오른발을 앞으로, 뭐, 대웅전을 들어가는데, 왼발 앞으로. 그 누가 만들어놨다고 그래. 그걸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대웅전 들어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놓습니까? 그거는 그냥 편리할 대로 하세요. 그런 걸 앞세워가지고 사람 주눅들게 하고, 사람이 낯선 곳에 오면 누구나 주저주저 하는데, 그 사람을 달래고 잘해가 여기 적응 잘 시켜줄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절에 오기 싫은 마음 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바로 이 백성, 이 부처님 문중을 그렇게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그렇게 말려버리는 행위야.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 안 오거든. 자, 왜 당신 안 옵니까? 이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계속 공부하자.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이지 뭐. 그거 다 지 있는 소치야. 그러지 마십시오. 자, 널리 사람들에게, 그나마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줄까? 이 경을, 이 보배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람들이 말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줄까? 약에도 복용법이 있잖아. 그죠? 부작용이란 것도 있잖아. 잘못 복용하면. 그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가? 존재에 대한 거짓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앞에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싫은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든 그 모든 생각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좋은 감정도 싫은 감정도 내려놓으세요.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훌륭한 한 사람의 벗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가 내게 친하든 안 친하든, 그가 내게 어떤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그가 평소에 나를 칭찬했든 비난했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허상을 향해서 일으킨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을 붙들고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늘 어떤 사람을 대해도 마음이 평온할 것입니다.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호감이 가든 호감이 안 가든 그 호감, 비호감이란 것이 잘못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 것만 버리면 누구를 대하든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이 왜 이러느냐? 우리가 부질없이 사람을 해석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일러주면 들을 거야. 저 사람은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수준이란 거 참 허망한 것이죠. 차원이란 거 허망한 것이죠. 거짓된 것이죠. 그런 거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누구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흔들림이 일어나는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내라는 이 존재의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휴식할 수가 있습니다. 늘 호감, 비호감, 이익, 불이익만 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휴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고귀한 것 아닙니까? 만 중생을 가슴에 안는 분이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모든 중생을 내 가슴에 안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로 그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말로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다. 까닭이 무엇인가? 나고 없어지는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나고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어집니까? 그것이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되죠. 거짓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양분을 필요로 하죠. 먹어줘야죠. 이것이 존재될 수 있는 그 뭔가를 계속 조건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미 이것은 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체가 이미 거짓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의 부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이 설사 고요한 마음이라 해도 고요한 마음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그 조건을 부여해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데 안 가. 아, 번잡한데 안 가. 근데 그는 이미 시끄럽고 있어. 그는 그 고요한 마음이 허망스럽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거기에 이미 그는 현혹되어 있는, 홀려가 있는 겁니다. 홀린 마음은 밝지 못한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고요하게 만들어가 뭐 할 건데? 마음을 하나의 점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점이 되어 있든 면이 되어 있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떠한 마음도 거짓스럽다는 걸 관찰하세요. 부처님이 말씀했습니다. 관심 무상,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하라. 무상하지 않는 마음 없습니다. 나고 없어지는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나고 없어집니다. 물질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드러난 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못한 것도 유익한 것도 유익하지 못한 것도 성인도 범부도 부처도 중생도 선도 악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모두가 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죠. 아닙니다.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스님 그거 모르네요. 그것 또한 방편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 중생의 허망한 경계에 이끌려 가정 고통을 부르는 업을 지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보배를 중생에게 보여줬듯이 중생이 어쨌든 이런 모든 것에 집착을 하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다. 거짓스러운 것이다. 진짜 좋은 거 있다. 그것이 무위법이라는 것이다. 초월적인 것.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 있다.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있죠. 영원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진실되죠.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것,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생겨남도 없어짐도 필경에는 거짓 현상이란 것, 그 하나만이 진실된 사실이죠. 달리 무위법이란 거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무위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고 그것을 증득해야 한다. 그것을 얻어야 한다. 그것과 개합해야 한다. 허황된 거 만들어 놓고 왜 자꾸 개합하려 합니까? 그 개합이라는 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짓스러운 건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 생각인데 무위법이라는 거. 거짓스러운 것이 어떻게 진실된 것과 개합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것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물과 기름인데. 그렇게 우리는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무위법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고 없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꿈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환영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품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침 이슬 같습니다. 이슬이라는 게 이래 있다가 햇볕만 나면 싹 말라버리죠. 잠시 영롱한 모습을 나타냈다가 모든 것이 번갯불 번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환영이 한 찰나 사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영원을 말하죠. 순간을 말하고 영원을 말하죠.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덧없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지금 여기서 떠나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 언제 여러분 괴롭힐지 몰라. 떠나보내세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떠나보내세요. 미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떠나보내세요. 훌륭한 생각도 떠나보내시고 옳지 못한 생각도 떠나보내세요. 여러분에게 우월감을 주는 그 생각도, 열등감을 주는 그 생각도 떠나보내세요. 거짓스러운 생각도, 진실된 생각도 떠나보내세요. 시끄러운 마음도, 고요한 마음도 지금 여기서 떠나보내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가슴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세요. 하나의 무가 되세요. 좋죠? 여러분은 이제 성불한 거야. 달리 깨달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달리 부처를 말하지 말고 달리 열반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같이 바라볼지라.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라. 그 마음이 편안하죠. 그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편안한 마음도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호하려고 하니 그거 흔드는 경계에 대해서 싫은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고요한데 제가 내 마음 고요한 것을 흔들어 놓구나. 그것도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부처님 말씀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에 몰아넣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속박하고 얽매는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장로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우바세 우바이 알죠?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모든 미혹 세계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여러분 매우 기뻤습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까? 네. 매우 기뻐하며 믿고 부처님 말씀 믿으셨습니까? 예. 받아들였습니까? 예. 받들어 행할 것입니까? 예. 예.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지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면은 필경에는 더 높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평온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당 지옥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근기가 여간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일주일이라는 거 여러분은 시간이 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을 내서 왔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오신 거 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 비구가 경을 말하는데 내가 가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기대했던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문이라는 것이 저는 저 스스로는 있는 힘을 다합니다. 저는 법문을 하면 내 모든 걸 부처님께 맡깁니다. 부처님이 내 입을 조절하세요. 부처님이 제 혀를 그렇게 놀도록 해주세요 합니다.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아쉽고 왜냐하면 늘 그렇듯이 뭔가 잘못 말한 것 같고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 안 해야 될 말은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 경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도록 하는 계기를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한 모든 말은 잊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전부 잘못된 겁니다. 잊고 다시 부처님의 말씀에 이 원문을 계속 읽으세요. 아셨죠? 네. 원문을 계속 읽으세요. 그래야 제가 잘못한 나로부터 들은 잘못된 얘기 폐해를 여러분이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진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여러분이 거기에 설사 감동을 하고 공감을 했다 해도 그거 잊으세요. 다시 부처님께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는 아, 부처님 이제 부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대진이라고 한 비구가 내게 한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말 그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옳을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처님, 제 부처님께 들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서 경을 읽으세요. 한시도 놓으면 안 됩니다. 한 찰나 놓으면 한 찰나 외도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법회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도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 앞으로 계속 더 공부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나보다 더 밝은 눈을 갖고 밝은 지혜를 갖게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아무래도 그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흉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한 자체가 저는 기쁠 뿐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 저는 사실 이게 중대한 가장 기쁨입니다. 국화는 노란색이요 진달래는 붉은색이로다 나무 내게 금강경을 묻는다면 강물은 굽이치고 바닷물은 일렁이니